그 단일화 얘기를 자기가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했다라는 얘기를 주변에다가, 근데 제가 원장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 풍이 허풍이 심하냐면요.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세훈 서울시장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하면서 덧붙이면 기가 막힌데요. 아마 오세훈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서울시장 되는지 모를 거야. 내가 뒤에서 다 조종을 했어. 사기를 포함해 가지고요. 전과가 3범입니다. 3범. 한동훈, 이재명, 이준석이 뭔가 쿠킹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도 뭔가 사고를 그쵸. 냈는데, 예. 그 사고를 낸것 때문에 조국하고 윤기군이 쫓아가가지고 무마를 했다. 윤다혜는 태국으로 보내고, 그랬더니 조국이 그다음부터 문재인 이걸 딱 잡은 거죠. 많은 의혹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고 법무부 장관 법무장 시킨 가죠.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네. 라는 그리고 얘기가 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에 맞춰서 맥락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은 네. 그때 마음이 비치다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게 아닌가라는 얘기까지도 해석이 되죠. 근데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저 김대남 씨를 감찰을 한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당에서 탈당하면 끝이지, 뭘 법적 조치할 게뭐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 김대남 씨를 왜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네. 근데 김대남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왜 같아, 그럴까? 진짜? 저는 일단 첫 번째, 네. 김대남은 한동훈 얘기를 합니다. 전화 뭐 나오잖아요. 이렇게 물 공개하면 좋겠다. 근데 명태균 씨는 아직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아마 한동훈하고 명태균 뭔가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알 수가 있는 그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관계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언급할 김대남은 필요 없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껏 갈 수가 있어. 예. 근데 명태균 근데 씨는 뭔가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아. 같이 뭐 소통한 지 있거나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은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지금 그 용산을 지금 끌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용산 끌고 들어갔지 보니까 지금 뭐 김종인, 이준석, 김영삼, 오세훈까지 오세훈까지 홍준표 다뭐다 끌고 들어갔어요. 홍준표, 네, 홍준표. 박완수까지 네, 지금 다 끌고 들어. 다 끌고 예. 들어갔어. 네, 예. 네. 자기 알던 사람들 다 끌고 들어갔어. 그렇죠. 네. 그런 상황.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자기 아니 홍준표 시장도 자기 나올까봐 네. 먼저 갔더라고요. 먼저. 아, 그렇죠. 예. 그럴 수 먼저 먼저 갔어. 갈수 있겠네. 예. 나올까 싶어서. 그런 상태. 또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아, 원희룡 나경원도 건들었어요? 맞아요. 명태균 씨가 이거 예. 잠깐 얘기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씨가 그 원희룡 후보한테 이런 얘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단일화 얘기를 자기가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이 사람이 했는가 봐요. 주변에다가. 근데 제가 원장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난 것 자체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만나긴 만났었나 보죠. 그건 맞아요. 만난 걸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되냐. 김영선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김영선 의원이 잠깐 본다고 찾아옵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있으니까 찾아와서 다 만나요. 만나죠. 선거 뛰시면 이제 아시지 네. 않습니까? 아니, 찾아와서 다. 없는, 아니, 그리고 아무래도 그래도 김영선 의원이 4선, 5선 되는데. 그럼요. 옛날에 또 잠시지만 당대표도 했었어요. 당대표를 잠깐 했었어요.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찾으면 안 만나주면 안 되죠. 예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만나줘요. 그 만나줄 때 예고도 없이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명태균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명태균. 김영선은 명태균한테 코가 단단히 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 월급도 뭐 세비도 자기가 반을 떼줘서 이런 거 보니까는. 그리고 지금 서로 소송하고 있는 사이고, 그리고 뭐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져요. 그게 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예요. 독대했다고. 근데 자기는 그걸 독대로 얘기를 해. 독대로 얘기하고, 저 여기서 좀 약간 좀 제가 관심 가진 게 뭐냐면, 나경원 후보가 그 당시에 나경원 후보 뭐랬냐면 그이 명태균을 언급하면서 유효타가 제법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 서울시장 나가려고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 명태균을 만난 적이 있대요. 네. 만났는데 그때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법 타격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전 나경원이 좀 제가 보기에 불필요한 말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말 했고 보니까 그리고 다 김영선 의원이 소개했네. 어디 저기도 오세훈 시장도 김영선 의원 소개하고. 그러니까 이게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전부 다 연결된 거예요. 중진 의원이다 보니까 나경원, 뭐 만나자고 하면 원희룡, 만났죠. 오세훈, 뭐 김종인, 이준석 다 꼬리를 물고 올라간 거예요. 김영선 의원이 서울법대 나온 변호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 학번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8이란가 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네. 다 그냥 고나이 때니까.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몇 년 안 된 후배고 또 국회의원을 그렇죠. 예전부터 오래 했으니까 네네네. 거의 제일 먼저 국회의원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 사람 저 사람 다 아는데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뭐 소개하겠다고 하면 데리고 오면 그거 안 만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네. 저 명태규는 김영선은 쏙 빼. 자기가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해. 그 사람들이 불러서. 불러서 자기를 만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김영선 의원이 데리고 간 거야. 전혀 다른 거예요, 관계가. 본인은 굉장히 거물인 것처럼 지금 네.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이 사람 풍이 허풍이 심하냐면요.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세훈 서울시장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덧붙이지 말 기가 막힌데요. 아마 오세훈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서울시장 되는지 모를 거야. 내가 뒤에서 다 조종을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수준이. 수준이. 아, 그러니까 어떻게 저 오세훈 시장도 만들었다고 그러지. 네. 이준석도 대표 만들었다고 그러지. 대통령도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죠. 대통령을 자기가 만든 정도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자기가 시켰대잖아요. 아, 그렇죠. 그 얘기 됐죠. 맞아, 맞아. 예, 네, 맞아. 예. 네. 그리고 저기 뭐야. 이준석 그때 당대표 시절, 그 다음에 네. 윤석열 후보 시절, 네. 그 치맥 회동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자기가 했대요. 그것도 자기가 만들었다 네.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저 인터뷰한 거 보니까 동아일본지에서 3시간 반 인터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인터뷰 내용도 황당하지만 맨 마지막에 민주당은 바람이고 자기는 산이래요. 아. 산은 바람을 타고 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움직이지 네. 못한다 이러면서 네, 미치겠네. 야, 그 말 보고 내가 야. 그때 또 그 사람 이분이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네.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 취임식 날 그날 행사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몇 명 초대받은 줄 아세요? 7만 뭐 몇만 명 아니었어요? 4만 천 명. 그러니까. 4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명태균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요. 야당에서는 야 대통령 집이 초대받았대 라고 하면서 뭔가 이것을 부풀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치매 회동 했잖아요. 네. 치매 회동은요. 원래 선거는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말단 직원도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하는 사람 따로 있고 결정하는 사람 따로 있고 결정 난 걸 전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 단계 여러 단계 중에서 명태균 씨가 어느 단계인지는 안 밝혀요.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것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그 저 제가 이거랑 비교하는 걸로 딱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광고가 하나 히트하잖아요. 네. 그래서 카피가 뭐 OKS 뭐 처음처럼 네.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광고 회사 그 네. 광고 회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 그거 내가 한 거야 다 그러거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네. 국회 계시니까 아실 건데 네. 국회에서 예산 10억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작은 거거든요. 너무너무 작은 예산이에요. 10억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10억 예산 하나 네. 확보하잖아요. 네. 그러면요.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 수명이 나타납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야, 국회의원들이 이제 플래카드에다가 네. 무슨 네. 교부금 10억 뽀 뭐 이런 네. 거 하죠. 네. 다 사돈에 팔촌에 뭐 옆집 아저씨까지 내가 한 거다. 한마디 보탠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다 저거에 저거. 너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밥도 먹고 싸움도 다 하고 야 정말 적절한 저거야 저거 자리네 수갑차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명태균 씨에서 약간 설명드리면 이분이 네. 지금 말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뢰할 수 있느냐 없냐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하면 당연히 믿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 굉장히... 대학은 나온 사람이에요? 나 대학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말하는 투가 글쎄요 대학 네. 나온지 그 지역에서 아마 지역 대학 나올 수도 있죠. 지역 대학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전문대를 네. 30 넘어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 뭐 이런 옛날에 전문대 나이대가 네. 있으니까 옛날 전문대 나올 수도 네. 있죠. 옛날 네. 전문대가 또 이름이 다 대학으로 바뀌었잖아. 이 사람 저랑 거의 나이가 비슷하던데 다 전문대학이었는데 그게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다 대학으로 네. 바뀌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전문 대학교였는데 전문자가 다 빠졌어. 그게 무슨 대학 이렇게 무슨 끝나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지금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를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사기를 포함해가지고요, 전과가 3범입니다. 3범. 야, 그 제가 좀. 그러니까 분위기가. 네. 머리 저렇게 푹 깎고 이렇게 네. 이러고 나타나는 게 전과 좀 있게 생겼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어떤 언론도 지금 이 사람 전과 얘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제대로 얘기한 데 없습니다. 네. 예, 몇 군데 나오긴 했는데 이거 네. 제대로 알로서 안 다뤄요. 제가 그래서. 네. 왜냐면 여기서... 언론들도 안 다루는 이유가 전과자라고 하는 순간 신뢰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보도를 못해. 이 사람 보도를 네.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한참 재밌는데. 그렇죠, 한참 재밌고 지금 어그로가 말이야 한 달이면 윤석열 탄핵이야. 어그로 막 끌고 있는데, 네. 트래픽 올리고 있는데. 아. 그래서 제가 전과대로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017년 거 먼저 할게요. 아, 2017년이면 네.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예, 한 7년, 8년 전이죠. 아니, 옛날 전과도 아니고 최근 전과. 근데 사고는 2005년, 2015년인가 16년에 친 그 사고입니다. 근데 2017년에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네. 이 내용이 뭐냐. 이 사람 경남에 있다 보니까 창원과 가깝습니다. 창원. 네.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창원시에 일하는 공무원을 꼬드깁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 내가 시장하고 친하다. 너 승진하고 싶지? 나한테 좀 줘. 그렇게 해서 그때 그 공무원한테 받은 돈이 3천만 원이에요. 꼬대서 3천만 받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브로커지신데. 최악의 브로커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공무원한테는 승진시켜준다고 돈 받는 거. 다른 이제 공무원한테는 승진시킬 테니까는 나한테 좀 줘 해서 이 골프채 세트를 받아요. 이 다른 공무원입니다. A 공무원, B 공무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문제가 왜 이게 사기냐. 이 사람이 네. 창원시하고 모르는 사이예요. 여기서 창원이 어느 정도 아는 사이 인사하고 바로 전화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이도 아니야. 밥도 먹고 싸우러 다 가고 이런 사이가 아니에요. 아니고 모르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인데 내가 안다고 뻥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사기지. 그걸로 돈을 받은 게 사기가 된 거예요. 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로 해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아요. 이게 2017년입니다. 안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변호사법 위반이냐 사기냐가 좀 애매한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진짜 연관성이 있으면 공무원한테 뭐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돈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인데 네. 연관이 그래도 있어야 돼. 그럼 변호사법 그렇죠. 위반이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더 죄질이 안 좋다고 보거든요. 사기는 사실은 기본 범죄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아예 몰라. 아예 모르는 상태예요. 아 참 이거를 할 정도면 얼마나 대범한 사람이고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까? 이게 불과 7년 전에 난 선고입니다. 자, 두 번째 거, 2018년 겁니다. 좀 더 가깝죠. 네. 2018년 뭐냐, 또 창원이에요. 이때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창원에 뭐가 많네. 창원 뭐 많아. 예. 아니, 그. 윤한웅 의원도 창원. 윤한웅도 창원이고 김영선도 창원에서. 창원이었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본 거 제가 창원의 주 무대예요. 이분이 지금 보니까는. 그래서 그래서 서울에서는 잘 모르는구나. 그렇죠. 중앙정치권에서는 이 사람을 그렇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네네. 유명한 사람들만 좀 이렇게 이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방에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쭉 생활하고 돈을 벌고 있다가 김영선 의원 통해가지고 중앙에 다를 줄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조선일보 이제 좀 나왔네요. 10월 10일 오후 4시 11분 나왔네. 야 우리 방송 보고 있었나? 야. 그렇죠. 이게 나와야 됩니다. 네. 자, 사기꾼 전과가 있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사기꾼 저런 전과 있으면 저 사람 얘기하는 건 이제 기사를 실으면 안 돼. 그래서 윤한호 의원이 네. 이걸 알고 윤 대통령한테 조언을 한 거예요. 어느 행사장에 갔는데 윤 대통령 후보 옆에 명태교 있는 거야. 그 윤한호 의원이 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죠. 어? 저 새끼 전과자다. 딱 그렇겠죠. 사기범인데. 사기 전과자다. 이런 전과 있는 사람을 왜 옆에 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랬겠지. 그다음부터 탁 차버린 거죠. 그렇죠. 그다음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아까 2018년 잠깐 얘기 드리면은, 네. 그때 창원시장 선거가 있던 시기에요. 이때 해당 지역에 있던 어느 대학의 부총장이 출마하려고 그래요. 네. 그거 아주 묘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부총장이 어느 기고를 내요. 네. 기고가 창원시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창원시 비전을 담은 것을 기고를 해요. 그 기고를 여론조사 돌립니다. 이 기고문과 함께 여론조사 돌리면서 이런 기고를 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해요. 그럼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좋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좋게 나오잖아요. 좋게 나와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만들어줘요. 만들어줘서 이걸 공표를 한 거야. 이 후보자가.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걸린 거예요. 당연히 선거법 위반 되죠. 예. 그래서 벌금 600 받습니다. 이거 지역에서는 아마 벌금 600을 받습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 거 말씀드릴게요. 네. 마지막 거는 이게 김영선 의원 거예요. 김영석 의원 그 선거 재보궐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도와주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해요. SNS하고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미리 돌려. 선거운동 사전을 한 겁니다. 네. 선거기간 외에 그 기계를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받은 벌금이 100만 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선거에 온갖 탈법과 불법을 네. 했던 게 창원시도 있고 김영석 보궐선거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는 사기를 치고 이렇게 됐던 거고요. 또 하나. 이 사람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네. 미래한국연구소. 이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 미래한국연구소를 고발을 합니다. 무려 4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가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어? 조작한다든가 아니면 공표를 이상하게 한다든가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샘플이 이상하다든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과태료 한번 먹습니다. 그리고 경고 네. 3번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엉망진창. 네. 이랬던 사람이 지금 떠들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 막 필터링 안 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같이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받아준 게 된 게 이준석이 옆에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이준석
때문이죠. 예, 네, 이준석이 네. 펌프질을 하고 그렇죠. 거기다 김종인이 펌프질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어, 뭐야 이거 그렇죠.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약간 제 느낌에는 문다혜가 똥물만 안 끼얹었으면 네네. 명태균 아. 가지고 그렇죠. 이준석, 이재명 이쪽 그걸 이제 또 한동훈까지 받아가지고 한동훈, 이재명, 이준석이 뭔가 쿠킹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도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아, 쿠킹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약간 이게 분위기만 이렇게 만들어가면 한 그쵸. 달이면 턴넥한다 뭐 이러니까 그쵸.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재명 측에서 명태규한테 밑장을 보여주면서 야 우리 쪽으로 와 그리고 따끈따끈 몇 개만 줘 그러면은 정권 바뀌고 탄핵하고 나면 네 살려줄게 라는 거래를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 정도 사기 전과 있는 분이라고 네, 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할 수 있죠. 이게 사기 전과 이거가 지금 안 터졌으면 네네. 이제 명태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브로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바로 국정농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어? 김건희 여사가 뭐 인수위 뭐 어? 제안했다. 뭐 누구는 내가 꽂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뭐 최지 뭐 처음에 최재형을 국무총리 시키라 그랬다고 막 자기가 조언했다고 얘기하죠.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이 사람 인사를 다 한 거야. 아. 이 사람 말대로라면. 아, 무슨 방구석 제갈량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마이다이서 손해 이 사람이? 아니,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등장하는 자체가 그것도 어? 선거 그 관련돼가지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조사받으면서 이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준석 대표 잠깐, 이준석 의원 얘기 잠깐 나왔는데 네. 그 뭐죠? 홍매화? 홍매화. 저 파묘. 저기 네. 나오네요. 네. 홍매화 저 관련 저 찍은 사진을 찍은 사람이 명태균이라는 저게 명태균 찍은 거라고 찍은 거잖아요. 네. 근데 저거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저 이준석 그 의원이 저거 가지고 7불사에서 기념식수 하나 하고 가라라고 뻥을 쳤잖아요. 행사했다 그랬는데 7불사가 어제 공식으로 부인했어요. 나는 이준석 의원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언론사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취재를 하니까 네네네. 이제 칠불사에서 아니 공식 부인을 해버렸구나. 그렇죠. 공식 부인을 해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저게 여러 가지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새벽 4시에 밤에 아무 시민들이 뭐가 있습니까? 뭔가 주술적인 어떤 바람을 주술적인 행위 그거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아니, 저 안에 좀 실제로 네. 저 둘 다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됐잖아요. 여여마다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명태균을 감싸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 안에 그냥 나무만 심은 게 아니에요. 네. 안에 밑에 뭐 깔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깐 게 뭐 돈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이름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저게 없어요. 저 나무를 뽑아버렸다며요? 지금 없습니다. 네. 지금 저 자리. 네. 네, 맞네요. 바로 이게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그 뽑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가 와서 뽑아간 건지 아니면 7부에서 뽑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뽑아서 안에 있는 걸 뭐 누군가 확인했겠죠. 저 둘도 뽑혀 나가는 거 아닐까요? 나무를 뽑았기 정말 때문에 정말 요염한 나무라 그러면은 맞습니다. 심으니까 당선됐고 뽑으니까 뽑으니까 낙선돼. 뽑으니까 뽑혀 나가. 당선 무효. 당선.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나무를 두 그루 심었구나. 두 매화 나무. 아, 몇 발짝 거리에서 대단합니다. 현장에 가서. 9월 24일에는 저 나무 두 개네요.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다 비었어. 누가 뽑았어 그 다음에. 네. 그리고 기념식수란 말이 안 되는 게 기념식수라 그러면 근처에 저렇게 심겨진 나무가 여러 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저 두 그루만 딱 있는데 저게 좀 기념식수란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저기에 선거 때만 되면 누가 나무 심게 생겼네. 역시 야 빨리 돌아가시네요.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유명 탔으면 저기 용어만 되니까 네. 가서 한번 이제 가서 나무도 심고 뭐 나무도 만지고 이래야겠죠. 네. 네네. 아니 근데 명태균이는 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사진을 많이 찍었네. 그렇죠. 이제 저분이 저렇게 사진을 네. 흔히 선거 때 보면 끼는 이제 똥파리나 브로커도 보잖아요. 그러면 사진부터 찍잖아요. 그렇지, 사진. 꼭 사진이 중요하니까. 한 1, 2분 네. 얘기 막 서서 얘기해도요. 네. 사진 꼭 찍고 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를 그쪽에서 불러서 내가 가서 한수 지도해주고 왔다.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네. 이분이 가면 어떻게 하는지, 네. 아, 내가 참, 이 지지한 얘기를 어디 밝히기가 참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네. 제가 밝히게 되는데, 이분이 어디 딱 가잖아요? 네. 예를 들면 누구 유명인사 정치 만나잖아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하냐면, 반말 비슷하게 해요. 점쟁이들이 꼭 그렇죠. 점쟁이들이 반말 비슷하게 합니다. 네. 그게 맞아요. 그렇게 쓰면 안 돼! 네. 내가 만들어줄게! 그리고 사람 바꿔!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세게 얘기해요. 그래서 싹 사람을 감아버려. 카리스마 있구나. 이 안에서 뭔가 있구나.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거 자기가 숫자 아까 그 여론조사 그 기술자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 들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야, 이 사람 뭐 있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다른 캠프 얘기입니다. 근데 오세훈 캠프가 그때 자기가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오세훈 만난 거는 맞아요. 만난 건 맞는데 옆에서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저 사람이 이상하다. 당시에 아마 누가 옆에서 본 사람의 느낌이 왔는가 봐. 그래서 이 사람 받으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의 캠프에 못 들어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밖에 누군가가 계속 오세훈 캠프를 씹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아마추어들 앉아가지고 빠리를 틀어서 선거를 조지고 있다. 앉으면 내 장을 지진다. 누구 이름 거론하면서. 그때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바로 이 명태균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캠프 있던 사람들이 명태균 얘기 나오니까 퍼즐을 맞추니까 아 그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이제 지금 알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거 무당했네요. 아 이거 오늘 범상치 않은 놈이 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아니 김영선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한 게 김영선한테 자기가 어떻게 처음에 조언을 했냐 창원에서 될 때 보궐선거에 나왔는데 공천을 받아서 나왔는데 아 공천 받기 전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인지도가 안 오르더라. 근데 자기가 그렇게 조언을 했다. 전 한나라당 당대표. 그 경력을 써가지고 한번 돌려라. 그랬더니 전 한나라당 당대표로 쓰니까 일주일 만에 인지도가 15%가 올랐다. 그러면서 자기를 믿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조작했겠지. 그치, 지가 그 사실 여론 조사에 15% 올라간 걸로 조작했지. 자기가 그냥 지 여론 조사로 지금의 지금과 이 어차피 김영선밖에 안 볼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5%인데 지금 예. 아니 김영선밖에 안 볼 여론 조사인데 뭐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 그렇죠. 그냥 지금 그냥 충분히 주는 거야.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그동안 이 사람이 선거 여론 조사 했던 거라든가 사기 친 거 보면 선관위에 올릴 여론 조사가 아니면 아니고 내부에서 보는 내부에서 보는 건 마음대로 고쳐도 돼. 네 맞습니다. 네, 마음대로 고쳐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선거 그 선거 기간 여론 조사한 게 50건이 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거기 안에 있으면서 이제 많이 굴렸겠습니까? 굴리고 그리고 얼마나 이제 양념을 많이 쳤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손석희도 왜 조주빈한테 당했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 줬잖아요. 예, 1,000만 원인가 맞아, 2,000만 원인가 좋죠. 줬잖아요. 좋죠. 예, 예. 근데 그것도 무슨 전화로 뭐 이렇게 김 사장입니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도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보이스피싱에 도대체 왜 넘어가나 싶은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멀쩡한 사람들도 있어. 공무원들도 보이스피싱에 당해. 이거를 왜 당하겠어요? 이거를 페이스피싱이야, 페이스. 마주보고 있으면서 당하는 거야. 마주보고 있으면서. 눈 뜨고 당하는 거죠. 눈 뜨고 당하는 거죠. 네, 눈 뜨고 당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을 들여다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 이럴 때 딱 한 방으로 맛을 보내는 거. 네. 하기 전과 한번 봐봐. 딱 이거야. 그렇죠. 진짜. 맞아요. 이거 아마 선거 그 판결문 있을 건데 판결문 네. 자세히 나올 또 보도 후속 보도 될 건데 지금 이제 막 후속 보도로 이제 판결문들이 예, 예. 줄줄 나오는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예. 저는 이상한 건 예.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안 하는 만사에 다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어? 세상 네. 만사 전부 다 자기가 품평하고 다 아는 사람이 네네네. 이상하게 명태균 얘기 나네. 그렇죠. 많은 의혹을 자아내고 구속도 네. 자아냅니다. 왜 명태균 얘기를 안 할까? 명태균이 지금 우리 명백한 해당 행위, 사기, 지금 그리고 모든 선거를 자기가 다 뒤에서 다 조정했다. 라는 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말을 안 하죠? 우리 선거를 지금 망칠 수 있는 중요한 해당 행위라는 사람인데, 당당히 얘기를 해야죠. 저런 사람은 두 분 다시 있으면 안 된다. 라고 그런 얘기가 네. 막 나오니까 오늘 처음으로. 아, 얘기했네요. 명태균 오늘. 얘기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지금 얘기를 했네. 명태균, 김대남 같은 협작군이 활개치는 구태정치를 바꾸겠다. 이렇게 말은 했네요. 약간 뉴트럴한 느낌이, 무색무취한 네. 느낌이 나지만 어쨌든 말은 했네요. 네. 왜 얘기 안 하느냐 하니까 이제 마지막 못해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왜 서정수 얘기 왜 안 해? 그 얘기 왜 안 해요? 서정수 같은 진짜 협작군, 진짜 칼잡이를 예, 예. 재정위원장을 시킨 사람이 예. 그런 얘기는 왜 안 해? 저 같이 이름 나와야 돼. 명태군, 예. 김대남, 서정수 같은 그런 사람들의 구태정치 바꾸 구태정치에 예. 끼어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 한 명은 성격이 이상한데요. 왜 한동훈 대표 스피커로 대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방송에. 네, 네, 네. 김종혁이니 뭐니, 네, 여기 네. 이런 사람들. 네, 네. 이 사람들한테 방송에서 패널들이 물어보니까 서정수 아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 모른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재정위원장 어떻게 모릅니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 재정위원장이 중앙위의 재정위원장이면 모를 수도 있어요. 네네. 중앙위는 왜 약간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위의 재정위원장은 모를 수 있지만 당 재정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자리. 얘는 신영균 의원 같은 양반이 많이 했었고 그렇죠. 예, 맞아요. 지난 총선 때는
김철수 지금 이번에 의원 됐죠. 네. 배지 달았는데 이번에 됐나 지난번에 됐나 그 김철수 의원은 네네. 양지병원 저 신림동에서 공청을 크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관악구 위원장도 오래 하고 그런 정도 재정위원장은 한 보통 한 재선 3선 의원이고 돈 많고 이런 양반들이 하는 자리인데 그렇죠. 예. 어디서 갑자기 경력도 불투명한 사람을 재정위원장을 시켜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전과가 있으신 분. 전과도 한두 개가 아니라 폭력 전과가 뭐 여러 개 있다 그러잖아요. 예. 재판장에. 상해로 실형 전과. 그것도 최근에. 그러니까 이거 같이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예. 명태균 김대남. 더한 거지. 명태균 예. 김대남보다 김대남은 그래도 전과자는 아니야. 서울보정 상근 감사가 됐다는 건. 네네. 전과가 있으면 그거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맞아요. 예. 예. 될 수가 없어요. 예. 감사가 인사 검증을 하는데. 예. 될 수 인사 검증을 하는데 감사는 예.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하니까. 네네네. 아니 근데 명태균이나 서정수는. 전과가 있어도 저런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문다혜 얘기도 안 한다는 지금 얘기도 있는데 문다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한다. 아 한동훈 대표가? 네. 조국도 얘기하는데. 뭐 당에서 아마 저기 대변인 높이 나와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말을 해야죠. 그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그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하거든요. 네, 네, 네. 사실은 지금 이거 10월 위기설이 많았는데 네, 네. 10월 위기설을 잠재운 순갑이 문다혜라고 생각해요. 문다혜가 아, 그렇죠. 완전히 예, 최고의 순갑입니다. 예, 찬물 껴안는 바람에 뭘 이렇게 쿠킹을 굉장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싹 죽어버렸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문다혜 씨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버지가 지금 직접 뇌물로 지금 영장에 지금 적시된 상황이잖아요. 예. 핵심 키맨이 바로 문다혜 씨거든요. 예. 그럼 문다혜가 자중하기는커녕 밤 새벽에 3차까지 가면서 알 수 없는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나서가지고 자중해야 된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한다 말한 적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라 입장 밝혀라고 한동훈 대표가 말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 말을 네. 해야지.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은 뭐냐? 그렇죠. 어? 네. 예전에 2018년에 문재인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하냐? 그렇죠. 어? 네. 본인 딸에 대해서. 네. 살인행위냐 아니냐? 네. 누가 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살인행위고 내 딸이 하면 살인행위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저 차 있지 않습니까 캐스퍼 차 네. 저게 그게 이 아니 그 문제 다른 사람 차도 아니고 문재인 차였잖아요 네, 맞아요 문재인이 그리고 퇴임하면 쓰겠다는 차 퇴임하고 자기 그거 몰고 다니겠다고 네. 하더니만 딸한테 또 떡 던져 그것도 뻥인 것도 해명을 네. 요구해야 돼 왜냐면은 퇴임하고 나서요 지금 제주도에서 경찰청에서 과태료 이제 나오면서 차 압류 내기가 그 압류 그 고지서가 제주도 경찰서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다 그러니까 퇴임과 동시에 차를 제주도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퇴임하고 나서 잠시도 캐스퍼를 안 쓴 거야 본인이 직접 안 몰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퇴임 후 약속을 그 자기 본인이 몰고 다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G80 전기차를 본인이 그 관용차로 써요. 월 200리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캐스퍼는 배 태워서 제주도 보내고 그러면은 아니 근데 왜 제주도로 보내? 그 문제 집 거기 있잖아요. 별장에서 아마 자기가 생활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주도에서 이동하려니까 저 차를 갖다 쓴 게 아닌가. 문다혜가 22년 7월에 샀으니까. 그렇죠. 네네. 22년 7월에 그 집을 샀으니까 네. 캐스퍼를 그때서부터 네.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은 아마 아버지 이름 차 소유 명의지만. 그 명의는 오래인가 넘어왔더라고요. 그렇죠. 오랜, 명의는 이제 아버지 명의지만. 타기는 거기서 그렇죠. 자기가 타기니까. 그러니까 보험에 그 가입하려면 배우자든 가족이 다 추가해서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는 넣겠죠. 당연히. 탈 수 있죠. 그러면 명의 안 넘기고도 자기가 몰 수 있는 네. 거죠. 몰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렇게 명의 안 넘기고 아마 한동안 이제 문재인 씨 제주도 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2년간 타다가 그렇죠. 이제 명의까지 넘겨가지고 아예 서울로 네. 다 갖고 와가지고 그렇죠. 네. 타고 다녔는데 아니 그 진짜 경제 공동체, 문명 공동체가 맞는 게 네. 차가 네.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해. 그렇네. 아니 문재인이 2010년에 네. 샀던 소렌토. 소렌토도 그랬고. 소렌토를 이 문다혜가 타고 다니면서 11번인가 네. 과태료 내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 소렌토가 다시 또 문재인한테 돌아왔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인 준법 정신이라든가 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한두 번 사람 실수로 과태료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과태료 받는 건 11번 이렇게 안 내기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저게 신호 위반부터 해 가지고 과태료가 한 번 나왔는데 그다음에 네. 안 내고 뭐 아 잊어버렸어요. 이게 아니고 그렇죠. 과태료라는 거 한 번 안 내 보시면 알지만 계속 날라와요. 계속. 독촉장이 계속 와. 네. 두 달에 한 번씩 네. 와. 네. 그래서 안 낼 수가 없어요, 사실 보통 사람은. 근데 11번이면 한 번에 우체통에 과태료 이게 그렇죠. 예. 뭉치로 뭉치가 오는 거 뭉치가 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 번에. 예, 예. 11번이면. 네. 그리고 웬만해 가지고 과태료 갖고 체납 조치 잘 안 해요. 압류 조치 잘 안 해. 압류하는 게 비용 들고 귀찮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하면 압류합니다. 저렇게 많이 하면. 제가 과태료 내용도 참 브라이트합니다. 주정차 위반도 있고요. 통행료, 통행료 아니고 그냥 싹 지나가버린 거야. 어디 톨게이트를 내버리니까. 그리고 버스 정차로 위반. 아니, 버스 정차로 정말 강 크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갔다 버스한테 앞뒤로 막히면 어떡해요. 사고 날 수도 있고. 근데 버스 정차로 달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런 거 걸릴 때도 다 술 먹고 있었던 거 아닌가 몰라요. 버스 정차는 그럴 수 있겠다. 제정신 네. 아닌 거죠. 네, 버스 정차는 그럴 수 있겠네요. 어? 그리고 신호 위반 이런 것도 네. 멀쩡한 사람이 신호 위반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고도 이제 몸이 말 안 듣는 거지. 그냥 네. 달려버리는 거지. 술 먹고 운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음주운전이 걸리지 않았을 뿐이다. 음주운전이 한 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주운전 늘 그렇죠. 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게 보입니다. 네. 저 걸린 위치가 워낙 희한한 데이기 때문에 딱 그 마이클럽들이 있는 그 위치라는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저희는 사실. 약물을.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의혹을 자꾸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일주일째, 거의 일주일째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특혜예요. 그게 지금 경찰이 그 위험 운전 치사상 요걸로. 그거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걸로 검토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이제 조문상 음주 또는 약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약물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혐의를 씌우면 네. 약물 검사를 받아낼 수가 모바일 검사를 할 수 있네요. 할 수가 있는 아하. 거죠. 지금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예. 본인이 거부해서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불러서는 이제 그걸 하겠죠. 하겠죠. 그리고 그 위험 음주 치사상 그게 어느 정도로 이제 위험하냐, 어느 정도 경중이 세냐면요. 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했어요. 지금 딱 비슷한 그 알코올 농도입니다. 0.147. 7, 조금 차이 나지, 뭐 거의 같아요. 그 사람이 운전해가지고 오토바이를 박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2주 상해 나왔어요. 지금 상황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2주 상해 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징역형, 집행유예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문다이한테 그걸로 가면. 그러면 예, 징역형, 집행유예 받죠, 이것도. 네,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모바일 검사도 아마 해야 될 거고. 네. 근데 만약에 모바일 검사했는데 뭐 나온다? 네. 그러면 집행유예로 갈 사안이 아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아, 그러면 이제 네. 또 더 이제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네. 이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태국 그 간 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거예요. 태국에 모바일 검사하는 게 안 나오려면 한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간을 피해서 태국인 거 아니냐 이런 소문도 그때 막 돌았었습니다. 그때 많이 돌았죠. 네, 많이 돌았죠. 그때 그리고 그걸 가게 된 이유가 뭔가 사고를 냈는데. 그렇죠. 네, 네. 그 사고를 낸 것 때문에 그게 윤규군이 먼저 파악을 해서 경찰한테 먼저 가니까 네, 그렇죠. 경찰 이쪽으로 먼저 가서 윤규군이 조국한테 보고를 했는데 조국하고 윤규군이 쫓아가가지고 무마를 했다.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네, 수습을 하고 나이는 태국으로 보내고 네, 네. 그랬더니 조국이 그다음부터 문재인 이걸 딱 잡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조국 발언권이 세지고 네. 조국이 뭐 그 많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무부장관 시킨 가죠.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네. 그리고 문재인 있었죠. 전 대통령이 그에 맞춰서 맥락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네. 그때 마음이 비치다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게 아닌가라는 얘기까지도 해석이 되죠.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빛. 사실 조국이 자기한테 계속 그렇게 수사 들어오고 그럴 때 명태균 같은 사람이었으면 내가 말이야. 밥도 먹고 술도 싸러도 가고 내가 뭐 했어? 이러면서 다 했어. 제발 잊히고 싶다 그러는데 네. 아, 좀 제발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걸 좀 깊숙이 파헤쳐서 정말 이 상황을 좀 법무부 장관까지 시켰는데 무슨 마음의 빚이 있어? 빚은 다 갚았지. 장관까지 시켰으면. 네.